성경봉독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두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묻되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정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매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각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시간 이유한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세 번째 말씀으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만큼 이 눈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어제 나온 예보만큼은 아니지만 달라스에도 눈이 많이 오고 또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면서 우리 모이기가 어려워서 다시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각자의 다른 그 처소에서 우리 예배하지만 우리가 함께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기억하시나요? 마가는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마가의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삶을 뒤바꿀 만한 아주 큰 좋은 소식을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라는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거나 아니면 예수가 백성의 삶과 운명을 바꿀 그런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소식으로 들렸고 이 구약 성경을 알던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셨다 약속대로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마가는요 예수가 전한 소식이자 예수에 대한 소식인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복음이라 부르면서 이 책의 제목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주인공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한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또 성령으로 세례 주실 이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였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이기셨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가요 먼저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이 예수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요구되는 반응이 있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요청입니다. 이런 요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또 다스림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일은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일이었는데 갈릴리 어부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기 잡던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복음이 요청하는 회개와 믿음의 반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전에 따르던 것에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 복음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순종하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되고 제자는 예수님에 의해 변화되고 만들어지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되고 또 제자는 예수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난 두 시간에 그 말씀을 짧게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네 가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가르치셨고 둘째 귀신을 쫓아내셨고 축사라고 하죠. 셋째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치유 그리고 넷째 전도 선포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되죠. 마가가 기록한 그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펴볼 때에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자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어부들과 함께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조금 내륙으로 들어가 있는 그 갈릴리의 중심도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어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아주 놀랐습니다. 이 그 가르침이 기존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은 다음에 야, 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요 어떤 그 조무래기가 아니라 어떤 대가에서 느끼는 대가에서 느껴지는 그런 권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 회당의 서기관들이 가르쳐주던 그 가르침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 놀라운 권위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느꼈다는 겁니다. 기존의 서기관들이 다른 유명한 랍비나 뭐 모세 아니면 기존의 전통에 호소하면서 그 권위에 의존해서 말씀을 가르쳤다면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권위 있는 어떤 것을 의존하지 않고도 그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영어로요 이 권위 authority라고 말하면 그 말은 author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온 거죠. author에서 authority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서 나온 것이죠. 저자에게 그 저자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런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권위에 놀라고 충격을 받은 거죠. 자,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뭐 이미 말한 대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하시고 또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른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무엇을 가르치셨을지 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의 회당에서 가르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 그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과 또 자신이 묶이고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방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을 억누르고 묶어 포로가 되게 만들게 하는 뭐 가난이나 눈먼이나 포로됨이나 압제 같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또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자, 이런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들리면요 우리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말씀을 들으면 기대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또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지요. 바로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이 주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말씀이었는데 그 권위 있는 말씀은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또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이 능력이 있었어요.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말씀 중에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자,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의 말에서 예수님이 이 귀신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멸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되죠.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제 이 귀신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안식일날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았던 사람은 바로 그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귀신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라는 이 뜻은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귀신은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이제 자신의 때가 끝난 것을 감지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내시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귀신을 꾸짖으세요. 이 꾸짖음,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은 것 또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 꾸짖으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귀신은요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요 이 광경을 보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이 서기관들과 다른 서기관들과는 다른 그런 대가의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려서 놀랬다면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순종하는 걸 보고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하시니까 귀신이 예수님 말씀대로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다 놀라 서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보고 놀란 거죠. 귀신을 꾸짖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자 귀신들이 순종하며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나갔다는 그 소식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온 갈릴리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내쫓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런 건 오래전에 옛날 이야기지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뭐랄까요 신비한 그런 이야기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사단 마귀는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관련된 이야기라는 사실 우리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단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고 뭐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좀 꺼려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은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고 감각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자신이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고난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럴 수 없다라며 강하게 항의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사단에 의한 이 사단에 의한 말과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몰랐을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어 놓았다가 그리고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자신이 판 것의 전부라고 이야기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이 했던 그 거짓말 또 거짓된 그 행동들 그것이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만큼 우리는 사단 마귀 또 이 귀신의 역사에 굉장히 무지합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가 후에는 가룟 유다에게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도요 가룟 유다는 자신이 말했던 것 생각했던 것 행동했던 것 이게 사단이 일으켰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결국 사단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결하게 만들어 버리죠. 또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 마귀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자 여러분 그러면요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단 마귀를 따라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 역시 몰랐어요. 지금 밖에 나가셔서 뭐 눈이 와서 못 나가시겠지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사단 마귀를 따라 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럴 거예요. 내가 왜 사단 마귀를 따라 사느냐 이렇게 되물을 겁니다. 그만큼 사단의 역사는 아무도 모르게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그 속임수를 따라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물론 지금 드린 이 성경의 예들이요 이 가버나움 회당의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 완전히 사단 마귀에 사로잡혀 노예가 된 사람들은 아닙니다만은 이 가버나움 회당의 그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잘 생각해 보면요 평소에는 멀쩡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이 회당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게 했을까요? 아니죠. 사람들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회당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요 성경은요 분명히 사단 마귀 이 귀신이요 아무도 모르게 때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사로잡아 역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고 또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쫓으실 때 하신 것을 보면요. 예수님도 사단 마귀에 대하여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요.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아르며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을 고치셨을 때 이 안식일에 이 귀신을 내쫓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그러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서 이 사단에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고쳐주신다라고 그 매임에서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매임과 굴레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해방으로 보시는 거죠. 뭐죠? 귀신 내쫓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또한 이 사단의 나라가 패배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은요, 사단의 매인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것, 그건 치유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한 것을 실증하는 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신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묶고 끌려다니게 만드는 그 더럽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속이고 두렵게 하고 또 정죄하고 또 악한 것에 더러운 것에 매임받게 하는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일은요, 이 병든 자를 고치심입니다. 치유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요, 이제 회당을 나와서 가버나움 그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 아마도 회당의 예배가 끝난 후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 자기 집으로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좀 쉬시자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간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 나섰으니까 지금 얼마 만에 집으로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아파서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마가는 이 시몬의 장모가 그냥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 어떤 열병이었는지, 얼마나 심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병으로 고생했는지 뭐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는 그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셔서 이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그 열병이 떠나가버렸어요. 열병으로 누워있었던 이 베드로의 장모는 열이 곧 내렸고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또 다른 권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 통해서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고 병든 자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가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치신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을 보면요, 아주 독특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열병을 꾸짖으셨다. 아까 회당에서 귀신을 꾸짖으신 것처럼, 그리고 꾸짖어 쫓아내셨을 때처럼 똑같은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귀신이나 아니면 이 열병이나 똑같은 부류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모든 질병을 이처럼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귀신으로 말미암은 병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12장을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 13장을 보면 18회 동안 귀신 들려 알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귀신 들림에 동반되는 그런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성경은요,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지만 죄로 말미암은 병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죄로 말미암은 병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시는 것도요, 사단의 죄와 사망으로 굴레를 씌우고 묶어놓은 그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러세요. 내가 질병과 고통과 악귀들린 자를 고치고 맹인을 보게 하는 그런 치유를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18절부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예수님은 자신의 그 치유 사역,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그 치유 사역 또한 그리스도의 오심,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증거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 마가가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예수님의 이 소문이 퍼지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해질 때가 해가 지니까 사람들이 많은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의 집으로 나와왔습니다.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또 이 열병으로 누워 꼼짝 못하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 이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많은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이 귀신들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가버나움에서의 안식일이 지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네 번째 사역의 모습은요, 바로 전도, 선포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 예수님은 아직 밝아지기 한참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날이 밝기 전에 어두울 때부터 기도를 시작하셔서 날이 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예수님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까지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적어도 한두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이셨어요. 시몬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곳으로 찾아온 것을 보면 이 한적한 곳은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기도하셨던 자리 같아요.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를 시몬과 다른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자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중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우리 제자들에게도 더욱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이 열두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는 따라가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문제가 됐죠. 제자들이 시험에 들고 또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도망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 이 기도의 습관까지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제자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게 해주시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자, 날이 밝아오고 시몬과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안 가겠다 그러세요.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 또 그 소문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몰려들었을 텐데 자 아니면 전날 밤 치유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을지 모르겠는데 이처럼 인기가 높아지고 성공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새벽 일찍 아침이 밝기도 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계셨고 그리고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제자들의 말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곧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복음 전도의 소명을 위해서 왔음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또 그 소명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소명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죠.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어제 안식일에 하셨던 일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일을 다시 시작하시고 반복하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자유하게 하는 그 복음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들림과 또 병들림으로 나타난 그 사단의 그런 압제적인 통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사단의 그런 압제적인 통치 아래서 고통받고 또 더럽고 악한 그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께서 온 땅을 다니시면서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표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묶이고 눌린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새 교훈,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 사단에게 속아서 결박당하여 또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여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새벽 오히려 미명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심으로 그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집중하시고 또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고 또 그 사명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거짓과 속임수 또 정죄함, 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묶고 억누르고 종노릇하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모든 굴레에서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